요즘 초등학생들 그냥 누굴까요? 짱구, 도라에몽. 얘는 누구지? 얘는 누구지? 모르겠어. 산리오? 산리오가 뭐야? 산리오가 뭐 애니메이션인가? 산리오. 시나모롤은 어? 알아요? 시나모롤. 시나모롤이 뭐야? 가운데 토끼요. 가운데 토끼가 시나모롤. 얘는 꼭 헬로키티가 생겼다. 맨 왼쪽에 있는 애는 산리오. 헬로키티의 친구들이야. 아, 그래서 얘가 헬로키티처럼 생긴 거구나. 아무튼 산리오. 정작 일본인은 잘 모른다. 이거 뭐야? 최애 아이. 아까 그 애니메이션 이 최애 아이 주제곡 부른 분이 그 침착맨님이랑 같이 방송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초등학생들은 최애 아이를 다 아는구나. 손오공을 모른다. 모르겠다. 손오공이 모르겠다. 손오공은 누군지 모르겠다. 초사여인 상태가 된 손오공도 모른다. 모를 수 없는데. 손오공. 아, 얘가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손오공을 모른다. 그렇게 놀랄 일인가? 손오공은 요즘 애니메이션의 메타랑 좀안 맞는 것 같기는 해. 뭐 개왕신 만나고 뭐 마인부랑 뭐 이렇게 싸우는 그 과정까지 가는데도 속 터져 죽을걸? 요즘 애들 모를 수 있지. 드래곤볼 본 사람들 알겠지만 손오공이 누구랑 싸워. 근데 그걸 싸우려면은 싸우는 그 과정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너무 질질 끄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모를 수 있지. 나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건데, 초등학교가 나 완전 손오공 엄청 오래됐을까요? 제가 뭐 6살? 이때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엄청 오래됐지. 그러니까 짱구는 다볼수 있는 거. 손오공은 좀, 사실 드래곤볼은 좀 약간 폭력적이잖아. 왜냐면 뭐 피콜로 기술 중에 하나인 그 마관 광살포인가? 이렇게 해갖고 쏘는 빔이 있는데 그 빔이 몸을 실체를 뚫어버리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사실 요즘 그런 그 뭐라 그러지? 수위 이런 데 있어서 애들이 보긴 좀 힘들걸? 그리고 뭐 몸이 반 잘리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잔인하지, 그치? 내가 부모라고 할지라도 초등학생 애들 두명 정도 키우는데 보여주고 싶은 애니가 있다면은 드래곤볼보다는 짱구를 보여주고 싶겠어. 드래곤볼은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지. 애들이 보기엔 좀. 그래, 이거 뭐 디스패치에서 다뤘다던데. 승리의 발리의 양다리야. 그냥 둘리도 폭력적이야. 허구한 날 고길동이 둘리 두드려 패잖아. 에이, 고길동 아저씨가 둘리 후드러 패는 거는 파리채 정도로 때리는 거지. 뭐 고길동 아저씨가 강목 갖다 둘리 막 대가리 쪼개버리고 그러냐? 그런 걸로 따지면은 드래곤볼이 훨씬 더 잔인하다는 거지. 둘리는 사실 민폐캐가 맞아. 둘리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길동 아저씨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된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어 보살이야. 둘리가 민폐캐고 맨날 사고치고 길동이엠은 사실 진짜 그 가장의 자화상 그 잡채지.
자, 승리 이거 볼까요? 나는 일단 간단하게 좀 요약만 좀 해드리자면 승리가 A라는 여자랑 B라는 여자랑 똑같은 데이트 코스로 2박 3일인데 1박 2일은 A라는 여자, 2박 3일째는 B라는 여자랑 탕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발리에서 놀았는데 이제 그게 뭐냐,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그 하루 걸쳐서 이렇게 여자 보내고 새로운 여자 데리고 오고 여자만 바뀐 건데 데이트 코스가 워낙 너무 똑같았다라는 거. 완전 똑같은 데이트 코스를 즐겼다. 발리에서 이제 환승 데이트를 했다. A라는 사람이 발리에 이제 오게 되고 A라는 사람이 발리에서 이제 아웃하게 되면 그 사이에 승리랑 같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 A라는 사람이 빠졌을 때 B를 만나서 B랑 같이 놀고 B랑 발리 아웃을 이렇게 스케줄을 짰는데 A랑 즐긴 똑같은 데이트 코스를 B에게 그대로 적용시켰다. 같은 숙소, 같은 식당, 같은 바다, 같은 카페. 어떻게 보면은 승리가 여자를 볼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코스였을라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A랑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 고른다고 치면은 같은 데이트 코스,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A라는 사람이랑 이렇게 데이트 코스를 짜서 놀고 B라는 사람이랑 이렇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이 했을 때 A와 B 중에 누가 더 나랑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었을라나? 게임 시뮬레이션 하듯이 그랬을라나? 안 그랬으면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난 들어. 같은 환경에서 비교를 하기 위함이었을려나? 아니면 아주 은큼하고 음침한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둘이 또 지인이래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이 두 여자가 둘이 지인이래. 근데 이제 발각된 게 B라는 사람이 이제 숙소 인스타그램 숙소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쁜 배경으로 해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뭐야? 내가 어제 갔던 곳이잖아. 이렇게 해갖고 둘이 이렇게 알게 된 거지. 언니의 스토리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승리와 갔던 식당, 카페 사진이 언니 인스타에 있었다. 그날의 악몽을 정했다. 같은 장소였어요. 숙소도 식당도 바다도 카페도 똑같았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죠. 여자를 바뀌어가면서 이동선 그대로 움직였다는 말이잖아요. 둘이 한번 사귀었다가 헤어졌던 사이였는데 빅뱅 때 이렇게 만났었나봐. 비밀로 그때는 약간 썸 같은 거였는데 사고치고 나서 연락 끊어졌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또 여자친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B씨는 그렇게 승리라는 남자를 잊어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길래 옛날 감정이 떠올랐다. 그녀랑 완전히 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사귀고 싶은데 만날래? 발리 여행 올래? 그래서 진짜 나도 그 순간만은 싫지가 않았다.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승리는 참 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연예인 활동도 안 하는 사람을
디스패치에서 굳이 쫓아가면서 이런 구구절절한 사생활까지 이렇게 다루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 통화 내용 보니까 오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오빠 나랑 사귄다며. 아이 사귄다는 게 사귄다는 것의 그 정의가 너랑 나랑 좀 다른 것 같다. 상대방은 만나고 있다고 생각은 하잖아. 오빠는 상대방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농락하는 거야? 아 근데 나는 근데 너한테 내가 대놓고 사귀자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 그냥 좀 우리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뭐 만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는 나한테 남자친구라는 확신을 줬잖아. 근데 나는 그래 내가 그 저기 언니한테 전화해서 얘기할게. 오빠는 연애를 늘 그런 식으로 해? 너도 알다시피 오빠는 연애를 마지막에 길게 해서 다른 여자들은 다 가볍게 생각해? 아 그만하자 끊을게 이렇게 하고 끊은 거구나. 아 나는 사실 좀 불쌍한 거는 저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랑 그 결혼할 남자들이 좀 불쌍하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진짜 졸라 설거지하는 느낌일 거 아니야. 저 둘도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테고 저들도 언젠가는 결혼할 텐데 좋다고 이렇게 매달리고 그럴 남자가 또 있지 않을까? 인생은 승리처럼이 맞다. 승주빈 낭낭하게 연전양승.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여자들은 이 평범한 베타메일보다도 그냥 착실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그냥 평범한 베타메일보다도 사고치고 뭐 깜빵도 갔다 온 나쁜 범죄자 새끼 마약하고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던 그런 알파메일을 더 좋아한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 뭐 사실 뭐 행실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성을 볼 때 그 행실이 사람들한테는 다 나쁜 놈으로 낙인 찍혀 있고 그래도 막상 둘이 있거나 그럴 때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은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남들 시선 의식해봐야 뭐 내가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어? 맞지? 가슴 사이즈가 중요할까? 약간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아주 여자의 상징적인 거가 아닐까?
아, 가슴이 큰 사람들이 되려, 더큰 가슴을 원한다. 나 정도면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야? 큰 가슴, 뭐, 좋죠. 좋은 거겠죠. 저도 뭐, A부터 뭐, G까지 만나봤는데, 확실히 큰게 좋아요. 네, C나 D 정도면은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차동호회 회식? 여기 약간 인천 송도에 있는 솔찬공원 느낌 살짝 나네. 근데 아니네. 솔찬공원 거기는 여기 그 자전거 도로 있고 그런데. 뭐 차동호회인데 길거리에서 민폐다. 새벽에 인적 드문 곳이라 괜찮다. 뭐 이게 나쁘다고 볼수 있을까? 난뭐잘 모르겠네. 뭐 크게 뭐 남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주변에 보면은 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는 바다일 테고 맞는 것 같은데요? 송도 솔찬공원 같아. 그지? 예, 맞는 것 같아요. 그지? 솔찬공원 딱 솔찬공원 이렇게 예, 생겼거든. 초입 부분 맞는 것 나도 여기 바이크 타고 자주 가는 곳인데 여기 괜찮아. 뭐나 직접 가본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조용하고 담배 한 대씩 피기 좋고 여기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이면은 충분히 괜찮은 듯? 이게 뭐가 민폐야? 나중에 이제 뭐 쓰레기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지. 별걸 가지고 다 불편해하네. 여친한테 써먹으면 좋은 맛을 여자친구 없기 때문에 안 볼게요. 빨빨 넘길게요. 네. 뭐 그닥 뭐 그냥저냥 그런 것들은 좀안 볼게요. 그래, 나도 이거 보고 나 깜짝 놀랬다야. 태국 총기 난사 라이브라고. 근데 태국이 총기 허용 국가냐? 일부 허용이래요. 자기 방어, 재산 보호, 사냥, 스포츠. 이미 뭐 뉴스에 많이 나왔네. 정신질환 14살짜리 소년이 공포탄 총기를 개조했다고. 카페에 있다고요? 그 새끼, 이거 저기 범인이? 태국이라고 치면 나오나? 뭐라고 쳐야 하나? 총기 난사 치면 나오나요? 네, 총기 치면은 체포영장 다 나오네. 나오네. 범인 체포 영상. 이 14살이 누가 죽었어, 그래서?
아 진짜로? 쐈어 사람한테? 와 4명 사망이네. 4명이나? 아이고야.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그 뭐 칼부림 그런 느낌으로 봐야 해석을 해야 되나? 그 상황에 또 이제 BJ가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네. 총소리가 들렸는데 왜? 뭐야? 이랬거든?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한 15명이 그 토마토진 푸드코드를 무지정 많이 나오는데 순간 직감적으로 몰카인가?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애 엄마가 유모차를 거의 막 와 유모차를 버리듯이 뛰는 걸 보고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싶어서 진짜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났을 수도 있겠다.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네. 태국이 진짜 치안이 괜찮은 곳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듯. 백화점 한복판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가지고 4명이나 사람이 죽었을 정도면은 야 우리나라 총기 소지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지 않아?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겠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정도는 뭐 마약이 마약 청정 국가에서 이미 이제 뭐 벗어났다 요즘 뭐 세상이 흉흉하다 어쩌다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것에 좀 감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그래도 치안이 좋은 편이지. 아 추석 때 명절에 할머니 폰을 정리해 주고 있었는데 휴대폰 켜고 나서 가동 시간이 9563시간이면은 1년 넘게 폰을 안 껐다. 한 번도 끈 적이 없었다. 대박인데 대박인데 재부팅하면 안 켜지는 거 아니야?